자, 4단. 자, 오늘 풀게 될 문제는 다항식을, 그죠? 다항식 fx가 있는데, 그죠? 얘를 얘로 나눈대요. 나머지가 r이래요. 이때 얘로 fx를 똑같은 fx죠. 얘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그러면 식을 세워서 풀면 되겠죠. 한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죠. fx예요. fx가 어떻게 생긴 거냐? fx가 뭐라고요? 얘로 나눈다라고 그랬죠. 그럼 얘를 써주면 되지. x-2죠. x-2로 나누고 무기 qx라고 적어줬어요. 그럼 qx 써주면 돼요. qx 1차로 나눴어요. 아무튼 나머지가 r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죠? 하라는 대로 했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얘를 얘로 나누려네. 얘로 나누려네. dx 플러스 4. 자, 여기서 연습문제 다운 문제는 문제인데 얘를 잘 수술을 하면은 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얘랑 얘랑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얘에다가 두 배를 해주면 그죠? 두 배를 해주면 되겠네. 두 배를 해주려면 2분의 1도 곱하고 2도 곱하고 x-2에 qx 그지? qx에요. 플러스 r이 될 거예요. 그래도 변하는 건 없죠. 2를 곱하고 2를 해줬기 때문에 얘한테만 곱하면 2x-4가 돼요. 그죠? 2x-4가 돼요. 다시 한번 쓰면요. 2분의 1 곱하기 2x-4 곱하기 qx 더하기 r이 될 거예요. r이 될 거예요. 그죠? 여기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목은 뭐가 되는 거겠어요? 목은 목과 나머지 이렇게 답을 써줘야 되겠죠? 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랑 얘가 되겠죠. 그죠? 2분의 1 곱하기 qx가 목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r 똑같다. 그죠? 답은 저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건 연습문제예요. 연습문제. 수준이 조금 있는 거예요. 우리 실전에서 얘를 생각해내야지만 돼요. 잘 봐요. 이거 우리가 했던 거 이런 관계였어요. 얘를 2분의 1을 곱하고 얘를 그지 두 배를 해주고 2분의 1을 곱하면 얘가 될 수도 있구나. 이거를 기억해놔야 돼요. 기억해놔야 돼. 이렇게 막 뻔한 문제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그죠? 기억해놓읍시다. 자, 사고력을 높이는 교과서 문제. 교과서의 연습 문제 수준이네요. 그죠? 교과서의 연습 문제 수준. 모든 실수인데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가 성립한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 얘가 성립한대요. 그러면 쟤만 보면은 우리 뭐죠? 뭐예요? 까만 옷 입으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한대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 어려서 그렇죠. 항등식이죠. 항등식이죠.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문제예요. 그렇죠. 항등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잘 보면 항등식 풀으려면 계수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이 있어요. 수치를 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대입하면 좋아요? 1, 마이너스 1, 0 이런 것들을 대입해 볼 거예요. 알았죠?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뭐를 알았어? 우리가 이거를 푸는 그 이유가 뭐냐면 뭐예요? 주어진 등식이 뭐예요?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므로 그죠?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x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우리는 항등식이니까 수치대입법을 쓸 거예요. 수치대입법을 쓸 거예요. 수치대입법을 쓸 거예요. 양변에 뭐를 넣을까요? x는 1을 x는 2를 대입해 봅시다. x는 2를 대입해 볼게요. 대입해 보면 얘1 되죠? 1 되죠? 그죠? 1 똑같이 해 볼게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의 제곱의 3승. 그죠? 얘는 뭐 a1이 되겠죠? 이거 다 1이죠? 그죠? 얘 이렇게 써도 되나?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쨍쨍쨍 어디까지? a의 6까지. 그지? 이거예요. 얘는 3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3의 제곱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27이 되는 거예요. 3의 제곱이니까 27이 될 거예요. 우리 한개 알아냈어. 얘가 A0부터 A6까지는 27이구나. 한 개의 식을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좋을까?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양변에. 항등식이니까 어떤 걸 넣어도 돼요. 이것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1 그대로고 얘 마이너스 1이 되죠? 얘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에요. 그죠? 써주죠. 마이너스 1의 제곱. 얘 중괄호로 바꿔줄게요. 얘는 A0 그대로 써야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A1이 되겠죠? 얘는 플러스 A2가 될 거고, 그 다음 거는 3승이니까 마이너스 A의 3승이 되겠죠? 다 써볼까? 플러스 A의 4승, A4, 그지? 마이너스 A5, 플러스 A6, A의 여섯 번째야, 승이 아니라, 그지? 얘가 될 거예요. 얘는 뭐가 돼요? 얘는 1이죠? 그죠? 1만 남겠네요. 얘는 1이에요. 얘를 알아냈어요. 하나의 식을 또 알아냈어요. 여기서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문제에서. A의 짝수들만 하라고 그랬네요. A의 0, 뭐 이거를 하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우리 얘가 뭐야? 다시 한번 쓸게요.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란 말이야. 밑에 있는 거는 A의 0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A4 A5 더하기 A6죠. 그죠? 얘를 알고 싶으면 얘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더 해봐.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 없어지겠지? 없어지겠지? 맞아? 두 개를 더하면 없어지겠지? 남는 건두 배에, 그지? 두 배에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A6만 남을 거야. 그죠? 그러면 얘네도 더해야 되겠지, 얘네도 더해야 되겠지, 그지? 여기가 뭐가 나와? 28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얘는 뭐가 나오겠어?
14가 되겠네요. 정답은 14가 됩니다. 14가. 자,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교과서 24페이지를 보면, X에 대한 항등식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을 쓸 건데, 우리는 수치대입법을 쓸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0이나 이런 걸 한번 집어넣어 볼 거예요. 우리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얘두 개를 갖다가, 그지, 더하면은 얘네들을 갖다 홀수 있는데, 1, 3, 5를, 그지, 빼주면은 짝수가 나온다라는 거를 알아야 될 거야. 야! 이거를 먼저 이 문제를 보고 감을 잡아야 돼, 감을. 그냥 하면은 절대 못 풀어.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해봐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봤지. 다음에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은 항등식이고, 수치대입법에서 요런 식으로 푼다라는 거를 먼저 기억을 하고 연습을 해놔야지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 연습했고,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문제.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래요. 3차식이래요. 3차식인데요. 3차식이에요, fx는. 얘를 만족한대, 이 3차식. x 대신 0을 넣고, x 대신 2를 넣고, 3을 넣은 건다 2가 나온대요. 그죠? 다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 fx를 구해가지고 f2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예요. 우리 나머지 정리에 대한 건데요. 이게 이 문제를 보고 나머지 정리라는 게 생각이 나야 돼요. 나머지 정리 잠깐 살짝 볼까요? 우리 나머지 정리가 교과서 26페이지에 나오고요. 당시 우리는 지금 3차라고 그랬어요. 1차식 예로 나누면 나머지가 예일 때는 우리 F알파는 R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이면 우리는 F알파는 예라고 쓸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똑같아요. F알파는 나머지 2라는 거야. 뭐로 나누었을 때? 얘는 X로 나누었을 때, 맞아? X로 나누었을 때야, X로. 얘는 뭐로 나누었을 때?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라는 거야. 그지? 얘는 뭐예요?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J라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 정리를 우리 배웠던 거예요. 그렇게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죠.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얘구나라는 거를 알았어요. 나머지는 얘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이고, 얘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이고, 얘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얘예요. 그죠? 그러면 뭐를 넣어야 되나 보도록 하자. 이 유사한 문제를 푼 적이 제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제라는 거를 알았어요. F2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이거 좀 난감하죠? 뭔가를,
나머지가 모두 2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우리 이렇게 쓸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써볼까? GX라는 걸 하나 놔봅시다. GX라는 거를. 그죠?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라는 걸 알았으니까 GX를 우리 이렇게 표시도 할수 있을 거야. FX에서 뭐예요? 이게 FX들이지, 그지? 우리 뭘 GX라고 넣을 거냐면 나머지가 2니까 얘를 2항을 해도 돼. FX가 2라며, 그지? 그러니까 2항 한 거요, 그지? 얘라고 해도 되잖아요. 얘를 우리 GX라고 넣을게요. 그죠? 그죠? GX는 뭐예요? GX는 뭐예요? 3차항의 개수가, 3차식이니까, 그치? 최고차항이, 개수가 1인 3차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GX는 뭐겠어요? 얘네들로 나누어서 떨어지나요, 이제? 아, 나머지가 2였는데 얘를 이렇게 넘어왔잖아. 빼기 2를 해줬으니까 나누어 떨어지나요? 떨어지지. 이렇게 하면 떨어지지. 그죠? 그래서 우리 fx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fx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로도 되고, 얘로도 되고, 그 다음에 얘로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 되나? 1이 되지. x의 3승이 1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x의 3승이 1이잖아요. 여기 다 1이니까 3승 앞에, x의 3승 앞에 다른 숫자 개수가 모두잖아요. 그리고 뭐를 해줘야 돼? 얘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나? 얘야? fx에다가는 얘를 더해줘야지. 그지? 더해줘야지. 맞잖아. 맞죠? fx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 구하려고 한건 뭐예요? F2니까 우리 뭐라고 할수 있어요? F1을 넣어. 1을 넣어. 2 곱하기. 그죠? 2 빼기 1. 2 빼기 마이너스 3 더하기 2. 얘를 해봐요.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지? 0이 되겠네? 그지? 0이 되겠네요. 0. 우리가 원하는 답은 0이에요. 그렇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3차식 fx가 있는데 얘를 만족한대요. 얘네들을 넣을 때 나머지가 2래요. 그래서 우리는 저것만 보고도 요거를 떠올릴 수도 있어. 바로 요 식을. 그지? 0을 넣으면 그지? 나머지가 2 나오죠? 그죠? 2를 넣으면 나머지가 2 나오죠? 얘 3을 넣으면 나머지가 2 나오죠? 그리고 뭐예요? 개수가 1이니까 다 곱한 상태고 요 상태죠. 딱 얘죠? 맞죠? 자, 우리 36쪽 이거를 다 썼어요. 그죠? 연습 문제를 다 풀어볼까요? 그 다음에 이 책에 이책 구성에는 이 요점 정리가 37쪽에 있어요. 37쪽에. 이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중단원 연습 문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 공식 3개, 곱셈 공식의 변형, 그 다음에 다항식의 나눗셈 a는 bq 더하기 r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나머지의 차수는, 그죠? 이 나누는 얘 차수보단 작아야 되죠? 그죠? 나머지 정리 여태까지 배웠던 거 있어요. 잘 기억해놓고요. 여기 있는 건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단원 연습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하죠. 38쪽. 자세 똑바로 하고. 두 다항식이 있어요. 두 다항식이 있어요. 우리 학교 내신 이거보다 어렵게 나와요. 응? 어떻게 푸나 싶은 거예요, 그냥.
단순한 문제 나오지 않아요. 아까 연습 문제들에서 본 것처럼 생각해내기 까다로운 애들이 나와요. 자, 보도록 할게요. 두 다항식이 있어요. 두 다항식. 두 다항식 AB를 구하래요. AB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 한번 보도록 하자. 앞에 보도록 하자. 우리, 요거를, 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식을. 빼줘. 위에서 아래를 빼줘. 그지? 이거에서 이거를 빼주면 A가 없어지겠지? B만 남겠지? 그러면 이 B를 구할 수 있겠죠? B가 어떻게 된 다항식인지 구할 수 있을 거야. 이걸 빼면, 빼기 빼기니까 여기는 더하기가 되겠지? 여기는 뭐가 돼? 3B가 되겠죠? 3B가 될 거예요. 그죠? 얘는 빼주면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되겠죠? 빼주면 더하기 9x가 될 거예요. 빼주면 마이너스 6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6이 될 거예요. 양변을 3으로 나눌 거예요. 양변을 3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자, 우리 B는 구했어요. 그죠? B는 구했어요. B를 아무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는 2도 곱해야 되니까 복잡하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대입을 할 거예요. A 더하기 B 대신 들어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걔가 2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7이 될 거야. 빨간색을 너무 많이 남발했네. 자, 좌변에 쟤만 남기고 이 양을 할 거예요. 2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7이에요. 얘 일로 넘어오면 부호가 바뀌겠죠. 얘는 플러스 x 제곱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죠? 동료와끼리 계산을 할 거예요. 자, 3x의 제곱. 얘는 없어지겠죠. 얘는 마이너스 5. 5가 되나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라고 그런 게 뭐예요? 두 다항식 AB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는, 그죠? A는 여기 있네요. A는 얘, B는 얘가 정답이 되겠다. 자.